안녕하세요. 안녘하세요. 애저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설계하는 나만의 인프라. 자, AKS 엔진 소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리즈에서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애저 쿠버네티스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는 이 AKS 엔진에 대한 소개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애저 쿠버네티스 엔진,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애저에서 관리형 서비스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 AKS 엔진을 살펴보면은 새로운 기능을 남들보다 빨리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 시리즈에서는 그 애저 클라우드 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애저 클라우드 쉘 자체도 오픈소스로 제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개발자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뿐 아니라 커뮤니티 멤버들까지 다양하게 이제 계실 텐데, 네, AKS 엔진이라는 것도 오픈소스고 당연히 많은 컨트리뷰터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을 하는 이제 로드맵을 구현을 하는 것도 있지만,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도 AKS 엔진에 먼저 구현이 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면 실제 그 이제 SLA 레벨이 보장이 되는 정식 AKS 서비스로 데뷔를 하는 식으로 제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 그 정식으로 나온 기능은 아니지만 빠르게 체험해보고 싶은 것은 모두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오픈소스의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혹시 뭐 지난번에 클라우드 쉘에서 뭐 AZ 등에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볼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애저에 보면 이제 명령어로 이제 애저를 제어할 수 있는 AZ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AKS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애저에서는 AKS 엔진을 이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ARM 템플릿이라고 부르고요. 이 ARM 템플릿을 만들어주고, 이제 실제 처리는 그 템플릿에 기록이 된 대로 이제 그 애저가 나머지 이제 작업을 알아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만 통제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ARM 템플릿까지 해서 뭔가 인프라가 이렇게 뭔가 코드로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애저 쿠버네티스 엔진으로는 관련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단순히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AKS 엔진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고랭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장 기능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만들어진 JSON 파일을 다른 툴에 연계를 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외에도 코드 애저 인프라스트럭처 기능을 그대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 기반으로 형상 관리를 하면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로 뭔가 코드를 인프라를 변경하거나 다른 이제 작업상의 이제 휴먼 에러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어서, 예, 추천할 만한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스를 뜯어보면서 인프라까지 신경 쓰는 그런 쪽 같습니다. 네,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ARM 템플릿을 직접 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ARM 템플릿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 테라폼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제 AKS 엔진에다가는 이제 단순히 이러이러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JSON 주문서를 갖다가 넣게 되면은 나머지 모든 작업들, 뭐 예를 들어 리눅스에서 부팅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고, 이런 온갖 가지 작업들에 대한 코드를 AKS 엔진이 쉘 스크립트까지 다 알아서 작성을 해주고요. 또 이때 API 모델 주문서가 그냥 뭐 단순히 뭐 노드 몇대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노드 안에서 뭐 어떤 구성은 어떻게 바꾸고, 세밀한 설정들을 자유롭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세밀한 설정들을 모두 조합을 하면 보통의 그 AKS 생성 명령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는 복잡한 요구 사항들도 이제 쉽게 받아서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이 점인 것 같아요. 그 기업에서 요즘 그 하이퍼 컴포지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HCI 도입하면서 이제 내부 데이터 센터를 많이들 구축을 하시는데, 이때에도 그 AKS 엔진을 거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쿠버 클러스터를 만들 때에도 이제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진짜 오픈소스 덕에 진짜 소스도 살펴보면서
예, 그렇게 코드까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가는 아주 예,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HCI가 정말 공감이 많이 됩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이브리드 환경이라든지 프라이빗 환경에서 이렇게 애저 스택 등에서 같이 갔을 때 좋은 부분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또 하나가 있는데 이 AKS 엔진으로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를 만들면은 저는 그게 AKS 자체랑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특별한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이제 AKS 엔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쿠버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원래 AKS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마스터 노드에 대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따로 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풀 안에서 이제 새로 만드는 클러스터와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워커 노드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는데 대신에 마스터 노드는 이제 MS가 공유 자원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폭의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것과 이제 트레이드오프 개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더 고도화된 복잡한 그런 쿠버네티스의 보급 기능을 마스터 노드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 마음대로 구축을 하면서 대신 마스터 노드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커스터마이징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게 AKS 엔진으로 만드는 쿠버네티스의 그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KS에서 그 관리형 서비스 마스터 노드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제공해서 사용자는 사용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을 더 이제 살펴봄으로써 커스터마이징도 고려할 수 있고 AKS 더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AKS 그냥 사용할 때랑 AKS 엔진을 사용해서 구축할 때랑 비용 면에서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제 그냥 이제 정식 AKS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워커 노드에 대한 비용만 지불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AKS 엔진을 구축하는 것은 방법이 자동화되었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기존에 우리가 한땀한땀 이제 그 버추얼 머신을 가지고서 띄우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아, 네. 대신에 이제 뭐, 그러니까 AKS는 관리형 노드로 제공되다 보니까 커스터마이징 그런 거는 뭐 불가능하고, AKS 엔진으로 구축하면은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좀더 딥다이브하거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복잡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AKS 엔진을 사용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더 비즈니스에 좀더 초점을 맞추어서 뭔가 활용하고 싶다. 이제 너무 그런 복잡한 기능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냥 AKS를 쓰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에피소드는 이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제 쿠버네티스의 이점을 이제 고도화된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보시려는 분들에게 조금 더 최적화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을 더 자세히 이해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기술을 코드를 어디서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요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시면, 네, 이제 자세한 문서와 이제 각종 샘플 스크립트들을 이제 시나리오별로 잘볼수 있도록 정의가 돼 있어서요. 네,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링크 공유까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뭐 애저라든가 AKS 엔진을 써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요.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저 클라우드는요. 계정 만들 때 누구나 무료로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이 AKS 오픈소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실제 본격적인 코드를 조금 살펴보면서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서 좀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번 에피소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